섬에 갇혀있는 녀석들에게 용암투성이 섬은 그리 멋진 신세계는 아닙니다. 늘 먹이를 찾아 헤매야 하죠. 대부분이 용암지대인 이곳에서 초식동물인 이구아나가 먹을 만한 식물은 흔치 않습니다. 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육지 이구아나가 선택한 먹이는 가시투성이 선인장입니다. 염분기 없는 물을 섭취하는 방법 또한 선인장에 응축된 수분을 섭취하는 거죠. 선인장을 공략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 녀석은 운이 좋습니다. 누군가 먹다만 선인장을 발견했는데요. 굳이 높이 올라갈 필요도 성가신 가시를 씹을 일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섬의 선인장도 점점 변해왔습니다.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는 더 길어지고 키도 커졌죠. 일반적인 이구아나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포식자가 없는 이곳 갈라파고스 이구아나는 60년 정도를 사는데요. 이들을 위협하는 최고의 적은 배고픔입니다.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런 열악한 곳에서 살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이곳이 고향은 아니었겠죠. Probably from Guayaquil or some other place, but it was the same species. In such time, several years ago, millions of years ago, it was the same species. But at that time, after an evolution process, that iguana began to be a new species. 에콰도르 본토에서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의 친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울창한 숲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고 있죠.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와는 달리 공룡을 닮은 칼날 모양의 장식 비늘과 목 아래의 주머니가 선명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먼 갈라파고스로 가게 된 걸까요? 육지 동물들은 오랜 옛날 폭풍이나 홍수에 떠내려온 표류자들이었습니다. 1000km의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여행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숲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나마 먹을 만한 건 가시 달린 선인장뿐이었죠. 그조차 잎이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햇볕이 뜨거울 때는 부채 선인장의 넓은 잎이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동물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염분에 대한 저항력을 가졌고 음식이나 물이 없어도 장시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소식까지만 부족한 음식 앞에선 서로 싸우고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